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대장암이라든가 입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면 됩니다. 하루의 밸런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석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김신혜 씨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 김신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 몸이 박사님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 괜찮습니다. 아니, 저 네, 치과 치료를 받고, 그런데 저 감기까지 와가지고, 다행히 음성이라서 코로나는 아니니까 뭐. 네, 그래도, 추석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기까지 왔습니다. 네. 치과 치료가 아주 세가지고요. 네, 몸 조리 잘 하시고요. 네, 그래도 뭐, 면역력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자, 정진서, 누구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강력하게 거론됐는데, 그분이 고사해가지고,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할수 없이 정진석으로 갔네요. 네, 상황이 그렇게 일단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위기를 넘길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누구보다 바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았던 게 정말 위기인 게또 박주선 위원장이 되면 막 이준석은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있다는 건데 뭐. 정진석이 돼도 멈출까요? 여기가도 멈추진 않는데요. 이제 네. 하나씩 그래 설명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진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오선이시고 뭐 우리 이봉규 박사님도 잘 네. 아시지만 워낙 정치 구력이나 또 당내 상황 어떻게 보면 지금 얼마나 이 흔들어 제끼고 이 무좀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를 사실은 이제 요번에는 정확하게 다 퇴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 권성동 의원하고 지금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이 그걸 잘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포항에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셔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를 하셨잖아요. 네. 국가가 사실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런 속에서 이제 민생으로 권성열 대통령이 이제 무조건 일을 하게 지금 이제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당내 상황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매일 전화 오고 아빠 오늘 뭐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그러게, 맨날 전화. 그런데, 예, 네, 정진석으로 되면 일을 할수 있나요? 그런 일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저는 네. 구원투수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리셋맨입니다. 왜냐면 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지금 비상대책 오늘 2시에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합니다. 네. 예. 사퇴를 하고 이제 이 이후에는 완전 수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준석은 계속 흔들겠죠. 근데 이제 박주선 위원장님은 제가 볼땐 거절하신 게 잘하신 게 이미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을 다 겪어봤거든요. 네, 저기에 그리고 49년생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네. 정말 이제는 내가 제런애랑 지금 이렇게 지금 붙어가지고 저렇게 할 때냐. 그리고 이 성향을 너무 잘하는데 이준석을 이당 안에서 어떻게 얘가 여기 이 새로 미래통합당 시절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박주선 위원장님은 사실은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지금 국회 부의장님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실 텐데요. 이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 알면 뭐 그래서 하냐 이거예요. 알면 칠수 있냐 이거죠. 알면 뭐 하냐가 아닌 게요. 네. 지금 보시고 이준석이 여태까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네. 얼마나
희화하고 난리치고 했으니까. 네.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못하고 지금 사진을 올리고 뭐 강아지 사진 올리고 그런 이제 실명 거론을 못해요. 일단 시작이 왜 그러냐면 얘는 목줄이 없겠습니까? 지방선거를 때 당대표였어요. 네. 더 말했는데 아 그럼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목줄 쥐고 있다? 목줄 당연히 쥐고 있죠. 네. 지방선거였습니다. 자, 할게요.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 어쨌든, 예, 그, 이준석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쨌든 자기가 법적 조치하겠다. 뭐, 우리 이봉규 TV도 지금 박사님도 어떻게든 법적 조치하려고 그 셋이냐 넷이냐 그거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의견 표명이 때문에 본인이 네. 해도 창피나 당할 거고요. 네. 그러나 이 이준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실체가 지금 끝까지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줄이 잡힌 게 없으면요 이게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쨌든 뭐 더 말은 안 하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뭘 알고 있는 게 계신가 봐요. 김진애 의원이. 저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네.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사님이 계속 네. 그 뭐 정신적으로 되겠냐 이런 이제 그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의 의혹이겠죠. 왜냐면 도로 윤핵관 아니냐 이런 것도 비판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저는 모임을 해보면 그래요. 전 국민이 윤핵관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렇죠. 나도 윤석열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윤핵관이라는 거의 프레임은 결국은 이준석이 건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많이 빠져 계셨잖아요.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자기가 뭐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을 자리 욕심을 낸 분이 아니고 지금 국회 부의장이 더 높은 직책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은 주호영 의원도 자기한테 기회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괜히 내년까지 더 이걸 하겠다 연장하겠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역된 거고 또 권성도 원내대표한테 약간 속았겠죠. 왜냐면 이거 다 처리된 거다 와서 이거 비대위원장만 네. 잘해주면 된다 했는데 가처분 들어오고 해결도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네. 무능력함이 그런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최선이 있지만 차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차선의 선택으로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이 없어요. 떠오른 사람 자체가 없고 이준석을 정리를 한다는 건 이준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몇 월 며칠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이 정리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애국시민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또 흔들면 이제는 당은 이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수습 리셋맨이기 때문에 그 빨리 수습할 거예요. 네. 수습을 안 하면은 어쨌든 당이 위태로워지고 이제 정진석 그 국회의장도 다음이 없습니다. 네. 이분은 이 정리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선을 넣은 거고 그런 기회들이 다른 오선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 놓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습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우리가 뭐 기대와 수많은 걸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이준석 정리하고 당을 수습하고 조기전대로 갈 수 있게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12월이 어차피 국회 부의장 임기거든요. 네. 그러면 9월, 10월, 11월 남은 거니까 뭐 12월에 이제 그 전당대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수습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박멸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무좁는 세력 실체를 알고 도려내고.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그냥 비유로 사이비 의사고, 뭐 이런 처방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되시겠지만 국회 부의장님은 처방전이 있는 의사다. 그겁니다. 네, 처방전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처방전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 멘붕이에요, 사실. 근데 정진석의 처방전을 내놓은 게 있나요? 처방전이 있다, 이거. 아니, 그럼요. 지금 왜냐면, 뭐 예. 내부 나오면 이준석이 매일 그거 씻고 찍고 맛보고 즐기고 할 텐데, 예. 지금 내놓으면 안 되죠. 그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지금 정진석 언급, 이렇게 이름을 거론을 못 하잖아요. 네. 이
아니 네. 이거 자체가 이 정진 이 이준석이 그럴 사람입니까? 누구든 올라오면 그냥 뭐 올리고 까불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도 더 말을 못 하는데 약간 네. 그 그래서 어쨌든 애국 시민들이 이제 그래 수순맨 리셋맨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 보이고 실제로 동갑이시고 그 윤석열을 팔지 않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팔거나 그런 분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흔들기보다는 그래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 수습을 해주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네. 당연히 수습해게끔 응원하죠. 근데 권성동이가 지금까지 그 난리를 쳐가지고 수습을 안 되니까 애국 시민들이 난리 친 거고요. 주호영이도 원래 그거를 할 수 없는 아니 주호영도 자기가 욕심 부려서 2월 달까지 뭐 주접을 떠니까 애국 시민들이 난리 친 거고 그 권성동 빨리 나가라 이제 원내대표 사표 내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꽂을 거 다 꽂고 이제 사표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인간들이니까 우리 네. 애국 시민 그런데 이제 정진석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투표로 됐으면 모르는데 권성동이가 꽂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렇게 꽂고 나가려고 권성동이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권성동이 왜 정진석을 선택했을까? 이걸 또 의아해요. 이게 참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권성동이 선택하지 말고 물러나야 되는 건데 지가 또 선택을 해가지고 세 번이나 네. 찾아갔다면서요? 세 번이나. 원래 절대 어디로 저는 시계를 돌려보냐면요. 네. 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도 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걸 네. 본인이 알기 때문에 제가 김태흠 의원님도 잘 아는데 김태흠 의원님이 원내대표 나오면 그 당시 되는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충남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네. 딜한 거예요. 바꿔치기 한 거는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자기보다 이길 후보를 딴 데로 보내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걸 알고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권력이에요. 권성동이. 네. 그러니까 징글징글. 아니,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네. 우리는 불행했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시행착오와 필요 없는 걸 겪었습니까? 그러나 저는 모든 순간을 오히려 잘 됐다고 보는 게 이게 정권 중간부터 말기에 이 권성동이 이랬으면 여우였으면 네. 우리는 골로 가는 겁니다. 탄핵이 되고 근데 이 지금 잘 된 게 오히려 이게 100일 안에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그리고 농공행상 그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네들 사람 넣고 한 거 지금 네. 50명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이 이유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서 깨갱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이제 이걸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정치로는 신인으로 들어오셨고 이 당에서 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자기 리더십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이상한 것 이렇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도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행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나라고 했지만 저는 이 혼란이 오히려 100일 만에 다 거의 알려진 건 잘 됐고 이 이후에는 이제 수습밖에 안 남았다. 정진석은 수습할 수 있다. 확실히 이준석 정리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있다고 보고요. 그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권성동은 그 올라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늦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절대 반장할 수 없는 애는요. 단 하루 반장도 더 하고 싶어해요. 그게 이제 그의 한계인데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우리가 이봉규 TV에서도 한 얼마나 방송을 권성동 사퇴하라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입이 닳도록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지금 최대치 버틴 게 오늘입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은 사퇴 안 하면 자기는 이제 큰일 안 정도 아니라 이 정부를 지금 얼마나 난리를 치는데 그 모든 역적이 이제 권성동이 되기 때문에 권성동 사퇴한 거죠? 원내대표. 2시에 사퇴합니다. 2시에 예, 예. 네,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늘이고 어쨌든 모든 이제 그 당원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매번 당대표 제조기라고 당내 이제 좀 소문이 났던 영향력 있는 분한테 한번 예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네. 도대체
그 다음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계속 당대표조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랬더니 예. 근데 그때 해주신 말이 아주 심플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전 당대표가 다음 당대표 찍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우리 밖에 당원들은 우리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네. 항상 신기하게 바로 직전 당대표가 그 다음 당대표를 이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래요. 이게 그래서 보십시오. 이준석이 권성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준석이 권성동 쪽으로 원내대표 이 힘이 실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혁명적인 사람을 바로 넣는다고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그 사람 당대표 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저도 왜 당내에서 조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그런 요소가 있구나 해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얘기를 하지만 아니 근데 네. 그럼 뭐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는 게 잘못된 당대표가 자기가 또 바톤 타치를 해서 자기가 꽂는다? 정상적인 당대표도 아니고 잘못된 당대표가 쫓겨나면서 자기가 꽂는 거 잘못된 원내대표가 저 비대위원장 꽂고 잘못된 당대표가 또 새로 당대표 꽂고 그런 놈의 당을 국민이 왜 지지해야 됩니까? 근데요 그게 네. 물론 그게 맞죠.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한순간에 저걸 다 뒤집어 엎고 아스팔트 천만 모이면 한순간에 된다고 저도 믿고 매 모든 순간에 노력을 하고 싶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죽 답답하면 저도 그들의 비밀을 물어봤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내부 정치. 그러면 어쨌든 한 사람이 끝날 때 그 사람이 찍는다는 것이 100% 뭐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적군도 찍습니다. 그럼 자기가 덜 아플 사람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리 쿠션이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럼 저는 그런 다음 당대표 누구로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건 모르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정진석 의원이 된다는 건 그나마 저는 어디까지 이제 왔다 네. 이제 정상으로 조금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성동이 찍어서 그게 싫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있다. 네. 10%는 그게 그리고 당원들은 답답한 요소죠. 저도 오죽 네. 답답함을 굳이 찾아내고 물어봤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더라고요. 잘해주길 네. 바래야죠. 정진석 네. 저 비대위원장이 잘해주길 바라고 이분이 뭐 인품은 훌륭하고 또 DNA도 좋잖아요. 정성모 의원의 저 아들이고 DNA도 훌륭하고 인품 훌륭하고 근데 그 혁명적인 기질은 없는 사람이라서 약간 그게 약간 걱정이고 두 번째는 권성동이가 또 바톤 터치를 해준 게 이게 좀 약간 걱정인데 잘 해나가길 우리가 또 기대하고 네. 저 응원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맞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는 역할이 끝났고요. 네. 오늘 2시로 그냥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그냥 끝날 걸 왜 이렇게 산뜻하게 끝내지 못하고 지랄을 하고 끝내니까 아유 나 아주 욕심이고요. 그거 욕심을 진짜. 다 드러났고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에 또 뭐로 유명했냐면 페이스북 글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실물로 나오면 왜 이렇게 다르게 못하고 페이스북 글은 잘 쓰냐 해서 지금 페이스북을 쓰는 그 보좌관이 그 사람 정치를 시키자. 너무 잘 쓴다. 그러게. 예. 좀만 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뭐 희화화가 되는 건데 이제는 제발 보좌관들이 좀 똑똑하면 보좌관들 말을 좀 들으세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내가 방귀 끼고 올해 내가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제 그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네. 혼란 상황에서 정진석 그래도 지금 국회 부의장님은 뭐 윤석열 대통령 곤란에 빠뜨리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뭐 인정해요. 아니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내. 혼란을 계속 빠뜨려요. 이준석 뿐이 아니라.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왜냐면 네,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막 네.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진짜 엄마 껍딱지 그 포항에 그 아들이 엄마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저는 그 안타까운 죽음 기사를 보면서. 진짜 엉엉 울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아침에 나가면서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라고 하고 나갔어요. 나는 그냥 살아있는 아들도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예, 부모가 부모를 부모가 더
돌아가셔도 3년간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식음이 접는데 저는 지금 자식들을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포항으로 장화 신고 가셨고요.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간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기자들이 들어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나가시라고. 지금 국민의 아픔에 그냥 사진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과 함께 울고 지금 그 곳곳에 다니고 이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거든요. 네. 이제 일좀 하려고 하니까 이 당은 우리가 이제는 너무 그런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정치적 쓰레기들은 뒤로 가고 이제 정진석 의원도 다른 욕심 내시면 이제 안 되고 이거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습하려고 내려오신 거니까 그 수습만 해도 국민들이 박수 칠 거예요. 아 영웅대죠 영웅대요. 그걸 왜 못하냐고 난 답답해서 그다음, 그래요. 답답해서 그다음은 진짜. 총리도 갈 수 있고요. 예. 근데 총선에서 하면 그런 국회의장 되시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일해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만약에 오늘 그 엄마가 거기 엄마는 살라고 엄마는 목, 허리가 아파서 못 가니까 여기 있고 아들 살라고 보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하여튼 이게 뭐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잘해주길 뭐 기대하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한국의정신문의 김신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걱정 많으시겠죠? 예, 우리 국민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 언제까지 우리는 응원을 하는데, 언제까지 저들은 자기들 권력 때문에 이렇게 농락을 할까요? 또 바톤 터치를 하고. 근데, 그나마 정진석은 기중 뭐, 난 것 같으니까. 마음엔 좀 안 들더라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때 4.15 부정선거 때 자기 지역구에서 400몇십 장 중에서 60장이 잘못된 게 나왔는데 그 그냥 자기 것만 고치고 넘어간 거 그게 전국에서 그거 똑같은 뭡니까 사전 그 뭡니까 전자개표기 그거 썼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개표는 이기는 이건 잘못된 거다. 400 몇십 장 중에 60 몇 장 잘못된 거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전국에 썼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다 전수조사하고 다 수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가만히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혁명적인 기질은 없는 사람이다 비판을 했는데 그래도 차선 그래도 다른 사람들 뭐 거론된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는 아 참 비참한 형국입니다. 비참한 형국에 비참한 결단을 한 또 수뇌부 뭐 어떻게 한번 믿어보시죠. 뭐 아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됐죠. 지켜보시죠. 어떻게 잘 하시는지. 아 딜리버리입니다. 욕심부리지 마시고 빨리 수습하고 조기 전당대회로 내년 조기 전당대회 안 됩니다. 빨리 가는 걸로 하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잘 하시겠죠 뭐. 마치겠습니다.